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름은 단비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쳐 주러 왔어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미술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항상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 이야기는 1강부터 12강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나는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참 좋아. 겨울은 춥지만 봄은 기분 좋게 따뜻하거든. 나는 봄이 되면 분홍색 꽃잎이 자라고 바람에 꽃잎들이 날리면서 떨어져. 나에게는 좋은 향기도 나. 네, 그러면 봄나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무 기둥을 그리고 나무 가지를 그려요. 얇은 나뭇가지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땅을 표시해 주세요. 다음, 나뭇잎을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그려봤어요. 나무에 결을 표시해요. 다음, 꽃잎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동글동글 칠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요. 나무의 표정도 그려볼게요. 다음은 물감 재료를 준비해요. 꽃잎 먼저 칠해볼게요.
노란색도 같이 섞어볼게요. 붓을 씻고 나무를 칠해 볼게요. 나무에 어울리는 색을 칠해보세요. 바닥도 칠해볼게요. 주황색도 살짝 섞어볼게요. 그다음 붓을 또 씻고 이번엔 하늘을 칠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색으로 칠해보세요. 물을 많이 섞어주면 더 부드러운 하늘이 돼요.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물감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그 위에 또 칠해주세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나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여러분도 봄나무 튼튼하고 예쁘게 그려보세요. 꼭 분홍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그려도 좋아요. 다음 시간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